자, 롯데 관광개발처럼 결국에는 위드 코로나 시대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 지금 잘 잡으셔야 될 텐데 한 분은 JTC를 선정을 해주셨고요. 다른 한 분은 루트로닉을 선정해주셨습니다. 과연 JTC와 루트로닉 어떤 종목이 위드 코로나 수혜주로 좋을지 비교 분석해보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이야기부터 확인을 해볼 텐데 정태근 팀장님의 종목부터 볼까요? 또 저부터인가요? 네. 일단 지금은 조금 전에 인스타에서 골프가 많다고 말씀드렸는데 아마 네. 위드 코로나가 되면 이제 인스타에 이제 해외형으로 도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네. 좀 드는데 그렇게 본다라면 이제 해외 쪽 면세점을 사후 면세점 운영하고 있는 뭐 JTC도 관심을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어제 JTC가 8% 넘게 상승을 했는데 이 부분은 뭐 해외 여행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라고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백신 접종률이 상당히 높은데 이분들이 백신을 맞는 이의 90%가 해외여행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진짜 그 위드 코로나가 되면은 해외 쪽 상당히 많이 나갈 것 같은데 아마 이제 동남아든지 그 일본 쪽으로 많이 여행을 좀 가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본다라면은 아마 이 아시아도 락다운 해제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해외 쪽에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 면세점을 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발리가 그 한국이라든지 일본, 중국과 같은 국가들에서 입국을 허용 방침이라고 합니다. 단 그렇다고요. 거기에서 8일 동안 자가격리를 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뭐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 백신 접종률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네. 이런 부분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해외 관광객을 이제 받기 시작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왜 드리냐면은 어쨌든 뭐 미국, 유럽뿐만 아니라 이제 아시아도 조금씩 이제 문이 열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문이 열리게 되면은 아마 남자분들은 동남아 쪽으로 많이 가실 것 같고 여자분들 일본 쪽으로 많이 가실 것 같은데 그리고 더 중요한 건 한국뿐만 아니라 이제 중국 관광객들이 엄청나게 쏟아져 나올 겁니다. 근데 이 JTC 같은 경우에는 이 중국 관련된 매출이 84%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중국 관광객들이 해외로 쏟아져 나오게 되면 가장 큰 수혜가 JTC가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도 코로나 확진자 수가 현재 급격하게 감소를 하게 되면서 우리나라보다 더 작습니다. 인구 대비 우리나라보다 더 작은 현상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일본은 인구가 한 1억이 넘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지금 확진자 수가 1,000명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보다 더 작은 확진자 수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로이터가 또 보도를 했는데 9월 달에 긴급 사태를 전면 해제했다는 보도도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뭐 일본 같은 경우도 상당히 위드 코로나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올라가고 있다. 저 도쿄올림픽도 위드 코로나 되고 난 뒤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좀 드네요. 네, 네, 좋습니다. 자, JTC를 좀 보자. 어쨌든 단계적으로 수순이 이제 락다운이 해제가 되면서 해외로 관광객들이 나갈 수 있다라는 네. 것들을 미리 좀 대비를 해봤을 때 JTC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으로 정태근 팀장님은 생각을 한다라는 건 의견 주셨고요. 자, 그러면은 김민수 대표님은 위드 코로나 수혜주 루트로닉을 보시네요. 네, 임의용 기기 쪽에 포커스를 맞췄는데요. 네. 안 본 사이에 많이 이뻐졌네 이런 얘기 듣고 싶어지는 게 네. 당연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남자는 뭐 아니라고 하더라도 네. 네. 남자도 그렇습니다. 네, 잘생기셨습니다. 네. 예. 네. 그래서 이런 쪽으로 봤을 때 에스테틱 레이저 의료기기 쪽에서 국내 1위 차지하고 있고요. 시장 점유율 20% 이상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쪽이 이제 북미나 유럽 쪽의 수출이 강화되기 시작하면서 수출 모멘텀이 뒷받침되고 있는데 한때 잘 가다가 이번에 여름 때 부근에 수출이 생각보다 좀 덜 나오는 게 아니냐라고 관점 쪽에서 약간 주가도 주춤했었는데 그런데 여름에 비수기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상대 쪽이 거의 다 휴가를 가다 보니까 어떤 약간 수출이 위축됐지만 이번에 8월 달 후반 때와 9월 달 살펴보게 되면 여전히 전년 동기 대비 확대가 되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계속 관심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지금 북미 쪽, 유럽 쪽에 나오는 변화까지 생각하게 되면 이쪽이 오히려 이제 백신을 더 빨리 맞고 이제 위드 코로나로 빠르게 움직이는 국가들이다 보니까 이만큼 수요가 늘어난다라고 하게 되면 글로벌 수요도 충분히 앞으로 기대를 더 할 수 있겠다라는 쪽도 나오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적 흐름들이 빠르게 개선됩니다. 올해 영업이익이 한 345억 정도 추정을 하고 있는데 450% 가까이 늘어날 걸로 보이지는 만큼 이런 변화가 지금 시총이 5천억 대인데요. 네. 그렇게 되면은 올해 선행 PR로 보게 되면 한 16배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봤을 때 물론 시장 초점이 아니라 비슷한 뭐 클래시스나 뭐 파마 리서치 비슷한 회사들과 비교해 보게 되면 16배는 그렇게 비싼 수준이 아니라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실적과 특히 수출 데이터 확인될 때마다 한 번씩 레벨업은 충분히 시도가 될 수 있겠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김민수 대표님은 루트로닉을 선정을 해주셨는데 위드 코로나 아까도 뭐 해외가 언제 열릴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라는 네. 그런 의견 때문에 아마 루트로닉 이런 이미용 기계 쪽으로 선정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미용에 대한 관심이 많은 상황이니까 이것이 또 이제 마스크를 뭐 벗거나 밖으로 나갈 수 있을 상황에 대비하면 많이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자, 그렇다면 가격 전략을 또 바로 들어볼게요. 루트로닉부터 김민수 대표님이 가격 전략 주시죠. 네, 지금 주가 동향을 보게 되면은 시장이 좀 부진함에도 불구하고 좀 잘 견딥니다. 그러게요. 예, 그런 쪽에서 여전히 지난 8월 달의 고가가 좀 아쉽긴 하지만 여전히 그를 시도할 수 있을 만한 충분한 추세는 유지가 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따라서 한 2만 원대 초반 정도면은 충분히 접근 가능하리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목표가는 지난 고점 때 넘어서 좀 더 확장세로 나오고 있는 약 한 2만 5천 원대 부분까지 실적이 바탕이 되고 있기 때문에 변화를 좀 더 끌어갈 수 있겠다고 바라보고 있고요. 네. 손절가는 중기 지지권 이탈되는 17,500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루트로닉에 대한 가격 전략 주셨고 자, 정태근 팀장님도 JTC 가격 전략 볼까요? 네. 일단 매수가 같은 경우는 전일 종가 이하 5,400원 이하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고요. 그래서 네. 이제 완만하게 추세가 이제 상승으로 전환될 부분도 좀 기대를 해봐도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일단 차트를 좀 보게 되면 일단 그 6월 달 고점이 한 6,800원인데 아마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6,300원이 아마 돌파가 되면 아마 전고점 돌파도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목표가를 6,300원을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는 5,100원 정도 설정을 해봤습니다. 네, 좋습니다. JTC까지 저희가 가격 전략 세워드렸습니다. 오늘 위드 코로나의 수혜주로 롯데 관광개발도 봤고요. 이 대안주 JTC 루트로닉까지 제안해드렸으니까요. 오늘 시장에서도 위드 코로나 수혜주들을 한번 잘 선별해서 옥석 가리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기대도 괜찮은 여기서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고 이제 오늘 시장을 좀 대비를 해야 되겠는데 자, 어제 낙폭이 크게 나왔습니다. 우리 시장이. 근데 오늘 또 새벽에 뉴욕 시장이 반등을 해주긴 했고요. 자, 이러니까 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또 많이 매수를 하셨단 말입니다. 지금이 저가 매수의 기회라고 보십니까? 아니면은 더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십니까? 두 분 의견 어떠세요? 김민수 대표님부터. 네, 오늘 미국 시장이 반등은 했는데 내용을 보게 되면 지표들은 썩 좋지가 못합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반등 시도를 하다가 또 출렁이는 모습들은 나올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지금 큰 그림으로 보게 되면 그만큼 주가가 싸졌다라는 관점으로 봤을 때 비중의 확대 기회는 맞겠지만 변동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쵸. 이 부분을 좀 염두를 하시면서 너무 공격적으로 대응하기보단 이 정도 가격대에선 모아가겠다라고 하는 대응 전략이 가장 좋지 않나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좋은 종목들은 오히려 이번 기회에 좀 매수를 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정태근 팀장님은요? 네, 저는 섣부른 저가 매수는 자제를 하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좀 싶은데 다르네요, 의견이. 네, 일단은 뭐 바닥을 맞출 수는 없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영역인데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천천히 보시더라도 상관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뭐 그 바닥을 맞춰서 사게 되면 5% 더 먹겠지만 만약에 이게 바닥이 아니면 이게 5%가 아니라 10%가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확인 후 매수하더라도 늦지 않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금은 차라리 여유를 가지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혹시나 매수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매도는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도 추가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오늘 일단은 뭐 의견은 약간 상반되지만 어쨌든 변동성이 심한 시장이기 때문에 좀 공격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좀 두 분 다 자제를 해달라는 의견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두 분 좋은 종목 소개해 주시고 시장 전략도 세워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